이번 사례는요, 60대 남자다.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60대 중반 남자분인데요, 신사부인데 아주 괜찮아요. 특보하시고, 뭐 지적이고, 정말 이 신사 중에 신사예요. 젠틀맨 하시고, 뭐 영국 신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멋진 남자인데, 여자 운이 없대요. 그래서 이 궁금해서 상담을 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5번 교황이 나왔죠. 이 교황의 키워드는 이 남자분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좀 고집이 세고 좀 오만하고 좀 그렇죠. 그리고 종교적인 직업도 종교적이겠죠. 뭐 종교를 가지고 교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고집도 세고 좀 보수적인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뭐 여자를 쉽게 여자와 짝을 못 맺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펼쳐봤습니다. 자, 이번 여자 교황이 나왔습니다. 이 여자 교황이 나왔을 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이상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단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교황이 나왔고 이번 여자 교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참 지식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배운 것도 참 많으신데 굉장히 지금 많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유독 요즘에 유별나게 여자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많이 걱정을 많이 생각을 하시네요. 하니까 그렇대요. 요즘 따라 너무 홀로 지내기가 외롭다. 밖을 나다니면은 다 보면 끼리끼리 나보다도 못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다 끼리끼리 다니는데 나만 너무 외롭게 혼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뭐 요즘 따라 더욱더 들더래요. 그래서 뭐 언제쯤이면 나의 짝이 나타날 것인가 그래가 궁금하대요. 그 제가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부모님은 살아계십니까? 어머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다 돌아가셨대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남자 교황, 여자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까지는 많은 생각을 한다. 무엇을 여자를, 언제쯤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눈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눈을 조금 낮추세요. 낮추면 여자가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드리면서 마지막 메이저 카드, 마지막 장을 펼쳐봤습니다. 자, 18번 달이죠. 18번 달이니까 불확실하다. 위에 암장을 올리게 되면 세 장의 합이죠. 지금 나중에 제가 답을 드리기 위해서 불확실하다, 언제 만날지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제가 이 공부 시간에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세 장의 합은 5번, 2번, 18번. 5 더하기 2는 7이죠. 7 더하기 18은 25가 됩니다. 그럼 25에 암장을 올리면 되겠죠. 22, 5, 7. 2 더하기 5는 7이라 25니까. 자, 20. 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새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또 여기도 여자 교황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도 하면 벌써 앞전에 부모, 어머님은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자, 어머님이 걱정하신다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 오신 분의 속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키워드 좀 엉큼하다. 이번 여자 교황은 엉큼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렇게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왜냐면 여기 또 여자 교황이 나왔죠. 그래서 상담할 때는 자, 선생님은 자꾸만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직업이 뭐 종교적으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뭐 저희들 같이 철학 명리 쪽을 하십니까? 하니까 아, 정확히 맞췄대요. 명리 쪽에서 좀 하는 사업을 하신대요. 명리를 잘 하신대요. 계속 나왔잖아요. 명리 공부. 또 이번에 키워도 선생님이잖아요. 이 교황도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직업 그렇게 나옵니다. 키워드도. 그래서 계속 종교, 종교, 공부, 공부 카드가 나왔죠. 다음에는 이 7번 나왔습니다. 7번 수레전자. 수레전자의 키워드는 뭐 잘생긴 남자, 터프한 남자, 좀 주로 우리가 장사나 사업은 멀리 가라, 해외 쪽이죠. 또 해외 카드인데 여기서는 또 예능인, 예술인도 많이 뜨는 카드인데 TV도 나오죠. 여기서는 보통 키워드에서는 TV에 뭐 연예인들도 TV에 나오고 영화관 스크린에 나오니까 연예인들도 많이 뜨죠.
그래서 뭐 선생님께서는 혹시 TV도 좀 놓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막 움직이면서 활동력이 아주 강하시네요. 가만히 앉아있는 성격은 못 됩니다. 자꾸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혹시 TV도 놓으시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촬영을 뭐 하시고 뭐 한대요. 지금 하시는 일이 또 TV, 진짜 TV도 뭐 나왔고 그렇대요. 계속 움직이라 그래 나왔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카드만 딱 봤을 때 보기는 멀쩡하고 직업도 좋고 다 좋고 점잖고 하는데 단지 고집이 너무 세가 여자를 못 만났다 있어 그렇게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했죠. 자 여기 보면 2번과 18번에 우리가 메이저 카드 2번, 18번 공부 이런 시간에 할 때 이 두 개가 붙어가 나왔을 때는 뭐 조상 무덤으로 봐라. 또 연인으로 봤을 때도 임신으로 봐라. 그럼 여기서는 조상 무덤으로 봅니다. 왜 내가 여자를 못 만나나? 이 멀쩡하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신 분이 고집이 세고 보수적이라서 여자를 못 만난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딱 보면은 2번, 5번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앉았죠.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가 마주보죠.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부모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화장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장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화장을 하셨대요. 그것도 부모님이 원하는 거 아니고 부모님은 땅에다 묻히고 싶었는데 화장을 했다. 그래서 화가 났다. 너 잘 되나 두고 보자. 부모님을 달래줘야 되겠다. 뭐 49제 천도제는 하셨습니까? 아니가 뭐 간단히 뭐 절에서 하셨대요. 그것도 정성껏 안 했다. 이 부모님은 선생님께 제사밥을 얻어먹고 싶은데 선생님은 제사를 안 지내줘 하니까 형님이 지린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최소한 제사 때 계속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지금 본인은 서울에 계시고 제사는 형님이 부산에서 하신대요. 그래 멀어서 마음은 가고 싶은데 아마 못 갈 수도 있다. 왜냐면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올해 못 갈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본인도 지금 이 말씀을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찝찝하대요. 꿈자리도 그렇고 몇 번 꿈을 꿨대요. 또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자기한테 다 줬대요. 그래 내가 그거 보십시오. 모든 재산을 선생님한테 다 드렸는데 선생님은 술도 한 잔 안 올리고 제사밥도 안 하고 하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화가 나가 등을 돌려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달래주시고 하면은 부모님이 조상에서 좋은 여자, 가만있어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줍니다. 이까지는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로스코프 결말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52번 미로가 나왔죠. 안 되죠. 부모님이 막 아예 못하게 해코짓을 하고 있죠. 뭐. 니 잘 되나 마라. 니가 우리를 무시하는데 우리가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서 모든 걸 얘한테 주는데 너 잘 되나 봐라. 너 내한테 밥도 한 숟가락 안 줬지. 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술도 한 잔 안 줬지. 굉장히 화가 나는 상태에서 하는 일마다 다 맡긴다. 지금 하시는 일이 잘 될지 몰라도 겉으로는 잘 될지 몰라도 속으로는 곪고 있다. 지금 사업적인 문제는 아니고 여자 쪽이 문제니까 여자를 못 만나게 한다. 만나고 싶으면 미도 속에서 헤맨다. 꽉 막힌다. 또 52번 카드도 영적인 카드를 했죠. 이 보라색이 나왔으니까 아주 영적이죠. 영적이 심하죠. 이 보시면 지금 현재 카드, 메이저 카드와 호로스코프 결말 카드에서 딱 한 장을 뽑았는데 다 영적인 카드죠. 영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영적인 카드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결말 카드 두 번째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29번 둥지. 둥지는 우리가 긍정적인 키워드라 했죠. 새아지니까 둥지,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이분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이혼하신 분이니까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여자를 못 만났다. 왜? 조상에서 부모님이 가정을 이루는데 해방을 하고 있다. 안 된다. 지금 현재 가정을 이루려고 하시면은 좀 기다려야 된다. 시간이 걸린다. 왜 시간이 걸리면서 기다려야 하나? 부모님을 먼저 달래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결말 카드를 펼치면서 이 마지막 결말 카드를 보고 제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상황 판단을 하시면서 해석을 해드리면 그래도 따라가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카드를 열었습니다. 자, 번정, 양발. 양발의 키워드는 돈이 센다, 돈이 나간다, 안 된다.
조상카드죠. 영적인 카드.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다 나왔습니다. 완전 이건 영적인 카드입니다. 메이저 카드 3장과 암장 카드 4장, 7장. 호로스코프 벨라인 결말 카드 3장 하면 총 10장 중에서 2장 빼고 8장이 다 영적인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20분도 장수로 보면 묘지가 됩니다. 묘지. 묘지가 됩니다. 묘지가 없다. 묘지 터가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묘지가 없고 또 부모님이 화가 나가 있기 때문에 절에 가셔서 한번 천도제도 지내보시고 선생님이 계신 곳 가까운 절을 얻어서 연구위패를 한번 놓고 선생님이 부모님을 많이 달래주십시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비심해서 절에라도 제사를 절에서 지내시리라도 한번 선생님이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차츰차츰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긍정적인 칼에서 이루어진다. 돈을 들여서 한번 그렇게 해봐라. 조상을 달래주라. 부모님을 달래주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생님은 하시는 일도 잘 되고 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일에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잘 알겠습니다. 자기가 최근에 그런 꿈도 많이 꾸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 특히 여자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를 여자 문제를 보고 나서 부모님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한 번에 다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 가시는 분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런 상담이었습니다.